사랑 홈처치의 홍혜선 선교사 피라벨 목사입니다. 네, 부부 성년 잔치 37번째 시간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몇 번까지는 해야 된다, 적어도 그죠? 부부 성년 잔치 몇 번까지 찍어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 숫자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놀라실 건데, 자 오늘은 좀 시원하게 바닷가에 와서요. 저 지금 이날링 마치고 나서 지금 우리 부부 성년잔치 이제 녹화를 하는데, 요즘에 저희들이 좀 여러분들이 숙제하실 분들은 숙제하시고, 영성화 숙제도 있고 또 문화 선교 숙제도 있죠. 영화 사마리아 여인 또 믿음 안 하신 분들도 또 영화 믿음 보시고 감사문 쓰시는 거 숙제 좀 할 시간을 좀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저희가 올린 거를 어떤 분들은 좀 바쁘시고 해서 그 중요한 개개인 대연도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어떤 두 분한테 주님께서 이렇게 개개인 대연 주셨다고 하는데 못 들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왜냐면은 개개인 대연 받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제가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교사님 제가 회개할 게 있어요. 하도 인월령 저를 안 해주셔서 제가 헌금을 안 해서 인월령 안 해주시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면서, 왜냐면 주님께서 WCC, WEA 한기총 한교총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죠? 왜냐면은 영적을 가늠한 자, 또 영적으로 가늠한 자, 또 도둑자들과 하나 연합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를 찾지 못하죠. 시편 50편에도 나오고 요한이서 1장에도 나오고 그죠?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만 저희가 인월링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죠. 왜냐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오늘 부부 성년 잔치는요, 주님께서 우울증령 어떻게 이기나, 우울증령을 이기는 방법을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먼저 주셨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주셨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양은 양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타인의 목소리를 딱 알아듣는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지도 말고 협조하지도 말고 돕지도 말아라. 또 베리칩이 됐든 어떤 칩이 됐든 몸에 그저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말라고 나오는데, 베리칩이 666 짐승표가 아니라고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예장합동과 하나가 된 한교총, 그죠? 그 한교총 교단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이 성령님 통해서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건 양이 아닌 거죠. 왜?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막 기도하면서도 막 안타깝고 답답해가지고, 아니, 지옥 간다는데 왜 그걸 안 믿고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얘기를 해줘도, 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려는데, 물론 회개 기도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요.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나 나올 사람은 나와야 돼요. 왜? 같이 있으면 혼미의 영이 이렇게 감싸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와가 뱀하고 말을 섞다가 영이 혼미해지죠. 선악과를 먹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혼미해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죠? 그 혼돈의 영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귀신들 쫓는 기도도 안 하면서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의 양은 목자의 말을 따른다. 그죠?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잠깐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은 우울증의 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회개의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기도하실 분, 또 뭐 일어나, 뭐 영어나, 포르투갈 말이나, 또 영어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르바나 가르발랄라 가르바샤, 오타타 오타타 오타타타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 모두의 영혼이 각하게 내려오는 산타 마신이라 성의 불로 들려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지 말고 성명하느라 올로고로바 이암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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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로로로로 하라라라 예수 그리스도면 이 지역과 미국과 한국과 오로바샤카라바 일본과 중국과 오로바나가라바 홍콩과 이아라바스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와 이아라카라바 터카라바 영국과 맹게르베스카라 프랑스와 독일과 이슈메케르베쇼카라바 러시아와 이란 이라크와 올로카라바샤 벨기에와 이아라바 멕시코와 스페인과 기아라가라바 나가라바 연마세르베 쇼코르바 오토토토 호주와 아르반나가라 브라질과 이슈메케르베 탕가라바 안나나 아르헨티나와 쇼르가라가라 하타타 오쇼쇼 남미와 예르반나가라 동유럽과 서유럽과 오쇼쇼 벨기에와 이르게르베 쇼코르바 오토토 호미다와 전세계 역사는 모든 산타마신들은 성의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간 하지만 승명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과 앞으로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이 될 사람들과 아르반나가라바 오쇼쇼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오르바 쇼코르바 선교사들과 아르반나가라바 전세계에 있는 고아들과 예라반나가르바 전세계에 있는 오르바서서 장애우들과 예라가르바 타카르바 샹가르바쇼 전세계에 있는 오르바서 청소년들과 아르반나가르바 전세계에 있는 오르반나가르바 또 하나님을 갈망하며 앞으로 오쇼쇼 오쇼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적 역사를 모든 사람들의 성경으로 들려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성경하느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부부 성령잔치를 통하여서 마음껏 나눠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먼저 제가 받은 거 나눕니다. 너희가 우울함에 자꾸 들어가고 우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우울증의 악령이 공격해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항상 내가 왜 이렇게 가라앉지? 마음이 가라앉고 다 뭐 하고 싶지도 않고 귀찮고 그럴 때 먼저 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우울증의 영은 우울의 영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그것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도 이렇게 우울한 기분이 없어지지 않을 때는 조금 단계가 심각
행복하다고 보라는 거예요. 너가 자꾸 습관적으로 너희가 우울한 감정을 즐길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울증 악령을 내쫓아도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우울증 영의 공격을 받고 그걸 알면서도 또는 모르고서 그 우울한 거를 계속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과거 집착을 한다. 과거에 어느 누구나 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고 그죠? 그런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또는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들은 또 더 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처를 서로 인간들이 살면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상처를 나는 절대 사람들한테 상처 준 적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상처를 원하지 않아도 준 적이 있고요. 또 원하지 않아도 받은 적이 있어요. 상처를.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아픈 기억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소가 여물을 되씹듯이 곱씹듯이 계속 되씹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지. 내가 그럼 그때 이럴 걸. 내가 그럼 이랬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아무개가 나 때문에 상처 안 받았을 텐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아무개한테 상처를 안 받았을 텐데. 뭐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랬을 텐데 저랬을 텐데 하면서 계속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소위 물이 엎질러지면 엎질러진 거죠. 그 오래된 거. 한 달 전, 두 달 전, 여섯 달 전, 1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그 옛날 것까지도 계속 곱씹으면서 그때 이랬을 거고 이미 너무 지나갔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고린도서에 이르죠. 보라, 옛것은 지나갔을 때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죠. 보라, 옛것은 지나갔을 때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안 맞죠. 주님은 이미 보라 옛것은 지나갔을 때 새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더라도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과거에는 이런 성격이었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 성격도 조금씩 바뀌고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성화가 되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성령님을 통해서 move on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옛날에 5년 전에 내가 내 남편과 안 만날 걸 내가 내 아내를 안 만날 걸 too late 그 이미 늦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 집착을 하게 되면 옳지 옳다구나 하면서 원수가 싹 옆에 달라붙어요. 말하자면 우울의 악령이 여러분한테 얘 지금 이제 멜랑꼴해졌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센티멘탈해지고 멜랑꼴해지고 소위 우울해지느냐. 우울증 악령이 또 니네가 왜 공격을 받느냐. 니네가 술을 마셔서 그런다. 우리 글로벌 홈차트 가족들 중에서 혹시라도 남자분들이 됐든 여자분들이 됐든 아직 술을 못 끊은 분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땐 안 먹지만 좀 괜히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진짜 뭐 요즘에 뭐 다 뭐 와인을 꼭 먹어야 뭐 멋있는 사람처럼 문화가 그렇게 됐잖아요. 와인 마시면서 멋내면서 가끔가다 괜찮지 않겠어 하면서 막걸리가 됐든 그죠? 무슨 뭐 포도주가 됐든 또 맥주가 됐든 또 회사 일 때문에 접대를 해야 된다든가 남자분들 회사 다니시면 뭐 무슨 이유건 간에 술을 가끔가다 먹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술을 먹으면 너희들은 모르지만 수많은 악령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대기를 한대요. 어떻게 하면 요 사람을 공격을 해볼까. 술을 먹으면 혈기가 우악 하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과거 집착 자꾸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게 되고 그죠? 과거 집착의 영이 공격할 수 있고 술을 먹으면 우울증의 영이 공격할 수 있고 괜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괜히 센치해진다 그러죠? 왜? 센치멘탈. 센치해지고 막 괜히 내가 슬픈 것 같고 감사해야 되는데 막 슬퍼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신세한탄처럼 괜히 후회하게 되고 또 혈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는 누구랑 싸우기도 하죠?
술 먹은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있죠? 싸움의 영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술을 마시면 너희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울증의 영이 또는 자살의 영이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때로는 달라붙기도 하고 니네가 술 먹을 때 같이 들어가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미안하지만 우리 자살하신 연예인들 중에서 술을 많이 먹고 자살하신 분이 있어요. 왜?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옛날에 술 먹어봤어요. 저는 이제 와인 뭐 한 잔, 두 잔 정도 그 정도 이제 먹는 정도였지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약간 몽롱해지죠? 몽롱해지면서 에휴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내가 딱 부러지게 내 이성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음란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죠? 우울증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살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데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는 우울증 영과 자살 영이 단골로 달라붙어요. 얘 맞아요. 오늘 얘 오늘 내 밥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해요. 그죠, 목사님? 저도 그 20대 초반에 네.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시작해 가지고 한 뭐 10여 년 가까이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하루에 그 반주를 아침 네. 점심 네. 한 병씩 하고 저녁은 이제 술 먹는 네. 보통 한 하루에서 10병 이상씩 계속 그럼 죽지 않아요? 간이 굳어서 원래 보통 사람은?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네.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예, 20대 초반에 전 알코올 중독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네. 제 아파트가 그때 15층이었었는데 네. 거기 항상 술만 먹으면 이제 네. 베란다에 가서 네.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죽으려고요? 네. 우울증 시달리고 자살 좀 시달리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남들 볼 때는 뭐 이렇게 나쁜 인생 아니었거든요. 근데 속에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네. 공격을 받는 거죠. 공격 받는 거죠. 뭐 인생 이래서 뭐해? 뭐 이러면서 괜히 남 괜히 이렇게 하느님께서 기뻐하라 그랬지만 기뻐하지 않는 거를 자꾸 보게 하시면서 그걸 확대하게 하죠. 그죠? 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게 우울증형의 불만의 영, 우울증형 그죠? 자살의 영이 공격하는 거죠. 술 먹으면 들어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또한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면 과거 집착하지 말아라. 또한 술 먹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술을 안 먹는데도 자꾸 우울증이 공격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울증을 내쫓아도 자꾸 공격을 하면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굶는 게 금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면서 회개할 거 하면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딱 우울증 약간 우울해지려고 한다. 습관적으로 우울해지시는 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공격받는 분. 주님이 십자가로 돌아가라 이랬어요. 아멘.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의 그 포인트로 가서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못 박히셨고 또 그 전에 가시관 쓰셨고 또 채찍 맞으셨었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 고통을 한번 묵상해보래요.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해주셨구나.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을 생각하라고. 그러면 너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죠?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 중에 우리 글로벌 홈처치의 가족의 가족들이 또 있죠? 중에 혹시라도 누가 우울한 거를 자꾸 공격받는다. 우울의 악령 공격받고 우울증이 낫지 않는 분들은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그러면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목사님 오늘 또 나누실 거 있으신가요? 예, 아유 오늘 뭐 밖에 나와서 예, 참 좋은데 이게 바람이 참 많이 불고 네. 먼지 좀 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이가 뭐 그런 환경이지만 네. 환경을 또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네. 예, 또 주님이 이렇게 예,
저희들 네. 부부를 통해서 네. 많은 또 우울증 걸리신 분들 네. 우울증 걸리신 분들 처음엔 몰라요. 근데 이제 자기가 공격받는 거 몰라요. 근데 네. 매사 이제 귀찮아지고 네. 힘들어해지고 네. 막 그냥 늘어지고 늦잠 자고 다 귀찮아지고 뭐 하기 싫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특별히 이제 의학적으로는 네. 그런 이제 부분들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아.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네. 11시부터 1시까지가 네.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멜라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 때거든요. 자면은 의학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네. 이제 피부도 좋아지고 온몸에 아주 좋은 그 호르몬을 주는 시기예요. 면역성도 좋아진다. 예, 그렇죠. 그래서 11시부터 1시에 잠을 안 자면 그 아. 때 이 사람이 이게 몸이 가고 아. 더 피곤해지고 더 네. 힘들어지는 네. 상황이죠. 그래서 네. 그런 것이 네. 있으니까 네. 미리 네. 주님이 물론 철학이도 하거나 뭐 오래까지 늦게까지 뭐 저희는 이제 사약 때문에 그때 네. 못 자는 적도 있지만 그쵸. 가능하면 네. 그 전에 기도하시고 그때는 이제 그 전에 11시 전에는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면 확실히 더 참 몸이 일단 피곤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영과 혼과 몸은 다 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역제 관리도 잘 맞아요.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도 건강 관리도 하면서 열심히 네.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글로벌 홈쇼핑 가족들 중에서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술 끊고 싶은데 진짜 술 끊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세요. 우리 또 배 목사님이 술 끊으셨던 방법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끊는 거지만 또 저는 그냥 뭐 와인 정도만 마셨던 거지만 저도 어쨌든 끊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거든요. 방법을. 그러니까 정말 끊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고 또 우울증 악령에 계속 시달려요. 우울증에 계속 시달려요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꼭 연락 주시고 또 우리가 이번에 페이스북에도 페이스북 활동을 이제 주님 마음 자살의 경에 시달리시고 맞아요. 자살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죠? 자살행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꼭 연락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 부부 성년 잔치 여기서 마치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